비델TV가 오늘부터 가을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동안에 두 앵커분들이 좀 번갈아가면서 하시던 마켓 비하인드를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비하인드 역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늘 이제 같이 말씀을 하시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 서울 WM 센터 이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얘기를 좀 오늘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 얘기를 좀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수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크게 그 두 가지 중심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전망까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지난주에 12일 날 나왔는데, 네네. 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좀 낮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세 차례 크게 보면 세 차례죠. 그렇죠. 예, 9월 24일 날 이제 지준율 50bp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월 8일이었죠.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내년 배정된 예산 중에서 2천억 위안을 조기 집행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는 거의 38조 원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약간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다는 뭐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 맞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래서 이번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발표될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12월 발표에서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국제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 그리고 국유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 계획만 나온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 사전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거의 한 2조 위안의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2조 위안이면 거의 180조인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382조 원이랍니다. 그렇죠. 190조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380조.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이번에도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그 이제 공급 대책 위주로 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은 상당히 지금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반론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반응을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중국은 이제 토요일에는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은행 간의 채권 거래 시장이 이제 열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날 이제 정부 발표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02%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재정부 부양책이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러면 구체적인 그럼 수치를 언제 제공할 것이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 10월에 이제 전인대 상임위에서 내년도 이제 재정적자 비율을 조금 상향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물론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그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중국이 돈이 없나? 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수치를 화끈하게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좀 기사 같은 걸 나오는 걸 보면은 뭐 10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근데 이렇게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내놓지 못하는 뭐 혹시 무슨 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부양책을 내놓았을 이후에 어떤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조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느냐에도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약간의 의견이 그렇죠. 약간 갈릴 수도 그 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지방정부의 채권을 뭐 발행을 해서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 상반기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네. 한 40% 비율밖에 찬성 안 했다. 뭐 이런 지방정부에서. 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스텝을 좀 확실하게 정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확실한 부양책을 내놓지 네.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부양책이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사실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것은 결국은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어떤 생산기지가 다른 나라로 이전된 것이 맞아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의문은 항상 전문가들 사이에 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비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중국 정부도 고려하고 있는 대책이 있을 것으로 일단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러고 이제 증시와 관련해서 그럼 주가 측면에서 사실 증시가 없고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또 관련 중국 관련 주가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네. 과연 그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 좋다 아니다 긍정 부정이 혼재하고 있지만 결국에 어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그렇죠. 어떤 증시 격언에 비추어 본다면 예. 이번에 중국 증시에도 이런 격언은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실망감에 의해서 단기 조정이 좀 나타날지라도 중국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좀 이렇게 긍정적과 부정의 평가가 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예. 흐름으로 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약간 매수 후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예. 어떤 일정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했을 경우는 좀 이익실현에서 다시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요즘에 일단 당분간은 중국 투자하시는 거는 네. 아주 정말 좀 이게 좀 뭐랄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좀 네. 매매하는 게 좀 익숙하신 분들 잘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자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중국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잊고 있었는데 정말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러스 전환됐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면 빨리 이제 환매를 해야 되나? 중국 펀드는 또 환매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참 맞추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 앞서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정말 이번에 확고하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한매 시기를 너무 조급하게 좀 판단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냥 오히려 잊어버렸던 그런 펀드라든지 아니면 ETF였던 만큼 조금은 좀 더 그냥 네. 그냥 과거 같은 그런 뭐 좀 순수한 투자 그런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네. 대응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방침을 좀 믿어보자라는 게 이사님. 판단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직까지는 뭐 네. 확실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일단 반등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 쪽으로 얘기를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은 별로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2분기에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3분기는 실적이 조금 또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 전체 1년 단위로 놓고 본다면 예. 보통 상반기에 전체 실적이 52%를 기록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한 48% 정도 좀 포션 비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지금 12월 결산 기업 비중이 거의 95% 이상 차지하는 한국의 어떤 상장 기업의 특징이 그쵸. 이에 잘 반영되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분기에 보통은 뭐 비용 처리라든지 자산 환각 거의 뭐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빅베스가 4분기에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항상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가 지났고 지금 현재 4분기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시작됐는데 지금 공시를 보면 4개 기업이 이제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닝 쇼크 수준을 기록했고, 그러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 예. 그래서 한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약간 좀 기대보다는 조금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예.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현재까지는 50%의 어닝 쇼크 비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험난한 그런 3분기 실적 시즌을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좀 추측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때랑 정말 상황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2분기 때만 해도 이제 수출 관련 기업들이 정말 의외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예. 그때 또 환율도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음식료라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 기업들도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맞습니다. 효과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을 가능성, 특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존의 3분기 예상 어떤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28%였는데 실제로는 예.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이후에 이게 코스피 200 기준으로 200조 원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하면서 차상 최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이제 4분기가 지나고 나서 뚜껑을 이제 다 열어서 확인해 보면 예. 2021년보다 좀 못하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아직은 좀 살아있는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은 조금 더 주목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디가 그래요? 네, 업종으로는 지금 보면 해운이라든지 상사, 그다음에 음식료, 유틸리티 증권업에 대한 얘기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그 종목, 업종 내에서 종목에 대한 매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투자 전략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현재로서는 부재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이 뭐 지금 저도 앞에서 뭐 뉴스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약간 횡보, 그러니까 박스권 상황이 됐을 때 종목 장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이 3분기 어닝 시즌을 전후로 해서 그런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도 좀 쉽지 않다. 아니요, 종목 장세로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업종으로 한 걸 같다는 아니고 업종 내에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중요하게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맞는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 시즌이라는 점을 좀 그렇죠.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따라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수는 좀 횡보 국면이 연출될 것이고 예. 종목 장세다라고 보시면 결국 종목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 베타가 높은 종목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용 잔고가 높아서 좀 사람들이 좀 인기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에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거 2000년도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 금리 인하 구간에서 좀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든지 아니면 순이익 증가가 좀 확실했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디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세 개 업종을 좀 관심 갖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소비재, 예. 건강관리,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업종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는 우리가 어디라고 이해하면 그 됩니까? 제가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나 봤더니 이제 그 ETF로의 구성 종목을 보니까 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 그다음에 예. 엔터 업종도 좀 들어갔고요. 예, 예, 예. 여기에 아시다시피 미디어 업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게임 업종도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국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약간 좀 어떤 물건을 좀 파기보다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파는 네. 이런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콘텐츠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진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에서 소비재 업종은 두 차례 있었던 그런 금리 인하 구간에서 이익이랑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확실하게 나타났던 특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업종은 이익은 좀 증가하는 면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개선은 뭐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반대로 이익 증가는 별로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 개선이 상당히 컸다. 아무래도 콘텐츠라는 무형의 어떤 자산을 좀 다루는 그런 예. 업종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할인율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금리 금리 실제 실시금리가 이제 낮아지면서 예. 어떤 가치 평가에 들어가는 PER 배수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업종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좀 양호할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 소비재 업종에서는 이제 기아를 좀 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종, 완성차, 특히 완성차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할부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판매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2분기까지의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완성차 업종에서 OP 마진이 가장 높은 것이 기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현재 그리고 또 PER 배수로 본다면 4.6배 수준인데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 저평가에 해당한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네, 헬스케어 건강관리 업종에서는 이런 셀트리온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CDMO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장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매출이 3분기로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따라서 이 성장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이 짐펜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네이버를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좀 반등합니까 네이버? 네, 네.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주가는 이제 약간 그거에 좀 선반영했다는 것도 있지만 약간 횡보를 하고 있지만 예. 결국 주중 환원책이 강화되는 것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영업이 성장세에는 다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그런 대표적인 그 특징이었던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평가 할증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네, 점이 네.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아, 셀트리온, 네이버 이 두 회사를 지금 다들 뭐 그동안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뭐 기아나 셀트리온은 뭐 두말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게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신 분들 여전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 네이버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신다는 분들 많은데 조금씩 뭔가 하여간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분기 때 실적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연내에 좀 뭔가 확실한 반등의 포인트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번 주 전망을 좀 이제 이사님 생각을 들어봐야죠. 이번 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지난주로서 좀 마감이 된 면이 많다. 그런 그래서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번에는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실적 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좀 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이번 주 시장은 2600을 중심으로 한 좁은 박스권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미국 육군이 주최하는 방산 박람회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가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에 미국 9월 소매 판매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0.2%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는 ECB 통화정책회의도 열리게 되는데 그쵸. 여기서 한 25BP 정도 금리 인하가 또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8일에 중국의 이제 9월 소매 판매와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일단 소비 바닥 다지기가 진행되면서
소매 판매는 한 2.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예. 3분기 GDP는 한 4.6%, 그러니까 한 4% 중반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것을 이제 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각종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는데요. 15일에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많은 금융권의 어떤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지난주에 JP모건 등 나온 거 보니까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네, 금융주들도.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지 글쎄요.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16일에 이제 ASML 그리고 17일에 TSMC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것이 뭐 국내 완성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국내 소부장 종목에 좀 영향을 미칠 그쵸.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예.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업종으로 이제 어떤 업종을 좀 보셔야 될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은 바이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바이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강한 업종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업이 그래도 떨어지지 예, 않고 예, 예. 좀 우상향한 흐름이 뭐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방산주도 이번 주도 또 주목할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5초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네네. 이사님 엔터주 짧게 한 마디만 코멘트해 주시죠. 엔터주는 이제부터 4분기부터 실적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최선호주는 하이브를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보시는 게 제일 최후 선호주를 보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김영재 이사님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전망도 좀 해보고 주요 포인트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